목표 달성 토요일. 아, 오늘이 그 첫 방송입니다. 아, 근데 네,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목만 듣고 야, 뭐 이 프로그램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는 프로그램이구나. 그러면 뭐 목표 달성하면은 그냥 끝나는 프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 생각이 맞습니다. 아, 우리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과는 뭔가 틀립니다. 일단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MC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왜요? 네, 몇몇 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아니 정말 아니 김진수 씨 진짜 첫 해부터 왜 저의 마인드를 건드리세요? 예? 옛날부터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요? 첫 급 발이. 예? 그거 뭐야? 처음이 좋아야지 끝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네. 소프트하게. 사과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네. MBC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첫 방송에 이 끝발이란 단어를 썼다는 게 네. 굉장히 그 저 이미지에 손상이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때문에 괜히 저까지 덤탱이를 하고 괜히 이런 거의 네. 독박 아니에요, 이런 거. 야, 네가 자꾸 그런 단어 쓰니까 우리가 무식화되는 얘기 듣는 거야. 독박이 뭐야, 방송에서 무식하게. 아, 뭐라 그래, 그러면? 어? 뭐라 그래? 어? 뭐라 그래? 어? 우리 MC분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목표를 한번 말씀해볼까요? 김성준 씨. 여기 와보니까 제가 네. 뒤에 있네요, 자리가. 네. 그래서 앞에 일단 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 개인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네. 개인 마이크가 이게 목표입니다.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죠? 이 자리 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금방 된 것 같아도 7년 걸렸어요. 저도 7년 걸렸어요. 그럼요. 앞자리 하는 게 목표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똑같았는데요. 네. 오빠 네 명 저... 아파. 상태로 봐서는 클론 가운데 앉히는 게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네. 자, 어서오세요. 오빠 네 명 사이에 앉아서 같이 MC 보는 거. 그러면 여기 내려오세요, 제 옆에. 돼요? 자리 돼요. 감사합니다.